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편은 스컬의 한 부분인 뒤통수 쪽에 있는 옥시피탈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피탈본은 후두골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한글 용어로 뒤통수뼈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뒤통수가 이 스컬에서 옥시피탈본 부위입니다. 좀 폭력적이라서 죄송합니다. 옥시피탈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이제 밑에서 바라본 모습이 됐어요. 약간 밑에서. 항상 요거 기준, 요 부위를 기준, 요 구멍을 기준으로 하면 브레인에서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밑바닥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페리어 뷰고, 또 보시면 요것은 안테리어 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안쪽 면입니다. 안쪽. 안쪽. 사람이 정면으로 본다 치고 여기 앞에 걸 확 걷어냈을 때 뒤통수 쪽을 앞에서 안쪽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시피탈 여기 옥시피탈본의 대략적인 위치는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부위가 되겠고 옥시피탈본의 구성은 우리 프론탈본에도 있었는데 스쿼머스 파트 그리고 라테랄 파트 그다음에 베질랄 파트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하죠. 베이스 기저부 밑에 그것의 이 형용사형이 베질라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내용은 스쿼머스 파트를 다 다루고 라테랄 파트가 굉장히 많으므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 크게 두 편을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컬 우리 머리뼈에는 브레인의 스파이널 코드 척수입니다. 척수. 척수가 나오는 굉장히 큰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여기 있고 척수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여기 어디 부위가 다치면 우리가 하반신 마비, 뭐 상반신 아니면 전신 마비들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를 포라민, 포라멘 마그넘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넘 뭔가 크다는 뜻이죠. 대공, 큰 구멍이란 뜻인데 마그넘 하면 굉장히 큰 총도 무슨 마그넘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포라멘 마그넘 요 구조물은 우리 옥시피탈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물 하나만 말하라면 바로 포라멘 마그넘이 되겠습니다. 포라멘 마그넘은 우리 스컬에서도 가장 큰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파트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쿼머스 파트입니다. 스쿼머스랑 앞서도 나왔지만 편평한 판상 구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우리 이렇게 포라멘 마그넘의 후 상방 부위를 이렇게 스쿼머스 파트라고 뜻합니다. 이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 구멍 기준으로 보면 일단 앞서 나온 거 요것이 포라멘 마그넘이 되겠습니다. 포라멘 마그넘.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익스터널 여기 크레스트가 있거든요. 익스터널 옥시피탈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익스터널 옥시피탈 크레스트가 되고 세 번째로 여기 도드라지게 만져진 부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잘 만져지는 사람, 잘 안 만져지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부위를 익스터널 옥시피탈 프로튜버런스 익스터널 옥시피탈 프로튜버런스라고 합니다. 프로튜버런스라면 돌출 부위를 프로튜버런스라고 하는데 요쪽이 이제 우리 스컬의 12 지점 중 또 하나인 이니온이 되겠습니다. 이니온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라인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어리지만 목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물들 막 특히 근육 이런 구조물들이 많아서 이게 눈이면 이쪽을 누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4번을 하이스트 누칼 라인, 그다음에 5번을 슈페리얼 누칼 라인, 슈페리얼 누칼 라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페리어 누칼 라인이랍니다. 슈페리어 인페리어가 있고 하이스트 제일 위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하이스트 슈페리어 인페리어 누칼 라인이 있습니다. 용어를 한 번 더 보시면 아까 1번은 포라멘 마그넘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로로 있는 크레스트를 익스터널 옥시피탈 크레스트랍니다. 또는 메디안 누칼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메디안 하면 중간이란 뜻이죠. 메디안 누칼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 뒤쪽에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익스터널 옥시피탈 프로튜버런스라고 하고 만져보시면 뭐 잘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머리 스컬의 12포인트 중 하나인 이니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요 라인 3개 제일 위에 거를 하이스트 누칼 라인, 그 다음에 슈페리얼 누칼 라인, 임페리얼 누칼 라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칸이란 뜻은 목덜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길어져서 이번 시간은 스쿼머스 파트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라테랄 파트, 그 다음에 우리 베질라 파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5분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우리 듣는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가지고 짧게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옥시피탈 본의 우리 스쿼머스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영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